1789년 5월 5일 베르사유에서 새 신분의 대표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새 신분이라고 하면 귀족, 성직자 그리고 제3신분 즉 평민들이었습니다. 정부의 각 신분 대표들이 이 한자리에 모인 것을 흔히 총신분회라고 합니다. 국내에는 전국신분회 또는 삼부회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삼부회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 강연에서는 총신분회라는 말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삼부회라는 표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요즘 최근에 역사학자들은 전국신분회 또는 총신분회라는 표현을 사용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총신분회는 사실 1614년 즉 루이 13세 때 마지막으로 개최가 됐습니다. 그러면 왜 이 총신분회를 175년 만에 개최를 했을까요?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프랑스 혁명 전의 사회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구체제라고 불리는 프랑스 혁명 전 프랑스 사회는 사실 재정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17세기, 18세기 동안 너무나 많은 전쟁을 치르고 있었고 특히 미국 독립혁명은 이 재정 위기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또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시방편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관직 매매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수입은 올렸지만 장기적으로는 결코 재정 적자를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심화시키게 됩니다. 국왕 루이 16세는 그래서 재정개혁을 시도하게 됩니다. 성직자와 귀족들에게도 세금을 걷겠다는 의지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성직자와 귀족들은 세금을 내지 않겠다고 끈질기게 저항합니다. 사실 성직자들은 중세 이래로 기도를 하는 사람들로서 하느님의 사람이라는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귀족들은 지금까지 다른 두 신분을 자기들이 피를 흘려서 지켜왔기 때문에 피해 세금을 냈다면서 세금을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결국 루이 16세는 재정개혁을 담은 법안을 강제로 등기를 시켜서 개혁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고등법원의 귀족들이 역시 반발을 하고 나섰죠. 결국 루이 16세는 이런 귀족들의 저항에 이제 한 발 물러서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신분회 또는 총신분회를 개최를 해서 재정개혁을 진행을 해보자 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총신분회가 처음 개최된 이후 이 신분 대표들은 의원 자격심사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격심사를 하는데 신분 간의 갈등이 계속 이어집니다. 신분별 심의 또는 표결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다 같이 모여서 한꺼번에 할 것인가 이 문제를 두고 성직자 귀족 대표들 그리고 제3신분 대표들은 서로 대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3신분 대표들은 지속적으로 성직자와 귀족 대표들에게 자기네들 회의장에 합류하라고 계속 초청 또는 독촉을 합니다. 그런데 특권을 가진 두 신분의 대표들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죠. 이제 프랑스 인구의 절대 다수 98%에서 99%를 차지하고 있는 제3신분의 대표들이야말로 진정한 프랑스 국민의 대표라고 선언을 하게 되고 1789년 6월 17일 국민의회를 결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3신분 대표들이 국민의회를 결성하게 되니까 국왕을 비롯하여 성직자 그리고 귀족들이 불안에 떨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3신분이 전국의 주도권을 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3신분 대표들의 회의장을 군인을 동원해서 막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제3신분 대표들이 알아서 풀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었죠. 그러자 제3신분 대표들은 베르사유 궁전 근처에 있는 쥐드폼 경기장으로 갑니다. 이 쥐드폼 경기는 실내에서 하는 정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경기장에 가서 제3신분의 대표들은 왕국의 헌법을 제정하고 이 헌법이 굳건한 기반 위에서 제대로 작동할 때까지 절대로 해산하지 않겠다는 엄숙한 선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테니스 코트의 선서입니다. 이렇게 테니스 코트에서 선서를 한 제3신분 대표들은 이제 정치의 주도권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평민 대표들이 전국의 주도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국왕은 귀족과 성직자 대표들에게 제3신분 대표들에게 합류하라라고 지시를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국민 주권이 이제 국왕 주권을 대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국민이 된 프랑스인들은 사실 아직까지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전년도 흉작으로 인해서 여전히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고 또 비적대들이 출몰하여 식량을 약탈해 갈 것이다 라는 또 그런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또
루이 16세의 명령을 받는 군대가 파리를 포위하고 곧 파리 시민들을 공격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합니다. 결국 파리 시민들은 스스로 무장하기로 결심을 하고 지금 현재 나폴레옹 무덤이 있는 앵발리드로 가서 무기를 탈취합니다. 그리고 화약을 찾기 위해서 바스티유 요새로 향하지요. 이 바스티유 요새는 원래 파리 동쪽을 지키기 위해서 건설된 요새였습니다. 그리고 지하에는 일부 감옥의 역할을 하는 그런 방들이 몇 개가 있었죠. 바스티유 요새 앞으로 간 제3 이 파리 시민들은 결국 유혈 사태 끝에 이 바스티유 요새를 점령하게 됩니다. 이렇게 파리 민중들이 바스티유 요새를 점령하게 되니까 이제 이를 보고 있었던 국왕은 또 한 발 양보를 하게 됩니다. 사실 루이 16세는 프랑스 혁명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중용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파리의 민중들이 실력 행사를 하게 되면서 루이 16세도 결국은 굴복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파리 시민들은 이렇게 파리 시정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스티유가 함락되었다는 소문이 전국에 퍼지면서 각 도시에서는 또 혁명이 시작이 됩니다. 사실 이때 국민의회 대표들은 이런 여러 저항을 탄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탄압을 하게 되면 자신들의 재산도 잃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민중들은 귀족들과 성직자들의 재산을 몰수하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 자신들의 재산에도 분명히 손을 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국민의회 대표들은 이제 타협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특권의 폐지입니다. 이 권리 선언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습니다. 단 부르주아들이 주도하는 질서 속에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결국 유산자의 몫이라는 점이 이 권리선언 안에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1789년에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나뉘게 됩니다. 일정 수준의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지 못하는 사람으로 이제 나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흔히 능동시민과 수동시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791년까지 국민의회 대표들은 프랑스라는 한 나라를 쇄신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것을 헌법으로 제정을 합니다. 그 결과 프랑스 혁명 전까지 너무나 중첩되어 있었던 여러 가지 행정구역들을 전부 폐지를 하고 프랑스 전국을 83개 도로 나누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구체제 당시에 있었던 지방 권력들을 모두 없애고 그 이후에 프랑스 시민들이 뽑은 새로운 지방 권력이 탄생하게 됩니다. 헌법이 제정되는 동안 이 혁명에 반대하던 많은 귀족들 그리고 성직자들은 이제 프랑스를 떠나게 됩니다. 오스트리아 또는 프로이센 영국 이런 유럽의 다른 나라들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루이 16세도 프랑스를 탈출하려고 합니다. 1791년 6월 20일 밤에 루이 16세는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튤리리궁을 몰래 빠져나갑니다. 예상대로라면은 오스트리아 국경까지 순조롭게 닿을 수 있었지만 루이 16세의 일정이 계속 뒤로 밀리기 시작을 합니다. 튤리리궁을 빠져나가는 것도 1시간, 2시간 정도 늦게 탈출을 했고 또 가는 길에 사실 야반 도주를 한다 그러면 정말 빠르게 탈출을 해야 될 텐데 루이 16세가 중간에 잠깐 쉬었다 가자 그러면서 옆에 지나가고 있던 농부를 불러서 뭐 이 손은 일을 잘하냐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고 기특하다 그러면서 루이 16세 얼굴이 대문짝하게 박혀 있는 그 말을 주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일정이 조금씩 미뤄지면서 오스트리아와 프랑스 국경에서 그리 멀지 않은 바렌이라는 곳에서 이제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실 조금만 한 10km에서 20km 정도만 더 갔으면 루이 16세를 기다리고 있던 군대가 루이 16세를 데리고 국경으로 갈 수가 있었는데 그 잠깐을 못 참고 하룻밤 자고 가자라고 하면서 이제 바렌에서 발이 묶이게 되고 그때 루이 16세를 뒤쫓아온 파리의 전갈들이 바렌에 도착을 하게 되면서 루이 16세를 이제 체포를 하게 됩니다. 루이 16세의 탈추 사건은 왕가가 외국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부르주아들이 중심이 된 의회는 자신들이 중심이 된 질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큰 변화를 요구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루이 16세의 왕권을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래서 1791년 9월에 발표된 1791년 헌법에는 입헌군주제를 규정을 하게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프랑스 혁명은 왕정을 타도하기 위해서 또는 왕을 죽이기 위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힘들게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던 자유를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왕권이 계속 추락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던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의 군주는 아주 걱정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루이 16세의 부인이었던 마리 앙투아네트는 오스트리아 황제의 동생이기도 했죠. 더욱이 이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의 군주는 만약에 프랑스인들이 루이 16세와 그의 가족의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게 된다면 곧바로 무력 행사를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기까지 합니다. 프랑스는 이러한 위협에 직면해서 곧 전쟁을 피할 수가 없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 1792년 4월에 선제적으로 오스트리아에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이제 흔히 말하는 혁명 전쟁이 시작이 된 것이었습니다.